근데 어떤 성도님께서 예수 믿으니까 참 좋은데 한 가지 나쁜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 나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전에는 죄의식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죄의식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더 많은 죄를 져서 죄의식이 생긴 게 아니라 전에는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죄로 여겨지는 것이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또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에 깊이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 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퇴보를 이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신의 죄인됨 때문에 더 가슴 아파하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은 대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율법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이런 인식이 아주 강했던 전통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 율법적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이 신앙생활의 이런 답습과 그리고 타성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 은혜의 복음이 이제 충돌을 일으켜놔서 교회마다 분쟁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도 신앙은 이렇게 잘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값싸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점점 더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올무가 되어지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든 바에야 내가 신앙을 버리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생겼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너희는 더 이상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만약 그런다면은 우린 죄 안 짓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죄와 접촉하지 않고 악한 사람과 만나지 않고 죄질 모든 요소들을 애초에 제거하기 위해서 또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혼자 경건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셨겠죠. 다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왜 저를 쳐다보시면서 나는 죄를 안 졌다 그런 표정을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맞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입니다.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왜 안 그런 척 하십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지 않습니까?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쳐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죄를 안 짓는 것 좋다 이거예요. 선행을 해야,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열심히 선행을 한다고 합시다. 있는 것을 다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행을 베풀고 희생하고 자기 몸을 정말 불사른 데 내어주고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써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예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고 해도 나는 천국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선행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율법적 신앙이 교회 안에도 흘러들어온 것이죠.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나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 게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그 나가사키에 그 원폭 투하됐던 그 장소도 가봤는데요. 모르던 사실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상식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원자폭탄이 그냥 이게 땅에 터지는 줄 알았어요. 땅에 와서 꽝 터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500m 상공에서 터지더라고요. 500m 상공에서 터지면은 이게 굉장히 큰 어떤 방사능 구름이 생기고 이것이 땅을 지면을 확 덮어버리는데 그 온도가 얼마나 높고 센지 다 녹아버려요. 적어도 수 킬로래. 그 당일날 죽은 사람만 4만에서 6만 명이 죽었고요. 그 이후에 10만 명가량이 죽었습니다. 한 수 킬로까지 이 버섯구름 아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수 킬로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또 나중에 고통받으며 죽어갔다는 것이죠. 그 영향권 아래 원자폭탄의 500m 상공에서 터진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것이죠.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율법적인 신앙생활, 착하게 살면 되겠지, 죄 안 지면 되겠지 하는 이런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린 율법의 그늘 아래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몸부림치면 우리는 실패와 좌절만 있을 뿐이에요. 나는 선하게 살 수 있어. 나는 착한 일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율법 아래 그늘 아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은혜의 거대한 구름 아래 모여라. 은혜의 구름.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던지, 얼마나 죄짓고 살았던지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내가 주님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 얻었습니다. 주님의 그 희생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은혜 안에 사는 비결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에 이르는 비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축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한 분입니다. 은혜를 강조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율법적 신앙이라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1순위 사람이기 때문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박해하고 핍박을 해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텐데 감히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이 어떻게 은혜 안에 살 수 있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나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명예, 권세, 부요 다 배설물처럼 버리지만 나는 예수 십자가 이것은 내가 자랑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은혜 안에 놓였던 사람의 굉장히 강점을 보여줬어요. 그것이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 앞에서 웬만큼 죄진 사람들은 죄인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은요 다시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웬만한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별로 비판하지 않더라고요. 왜? 본인은 더 큰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일 문제가 누구냐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쭉 해오고 남들이 생각할 때 크게 죄 짓지 않은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 남들이 볼 때 다 칭찬받는 성도, 이런 성도들이 오히려 이런 장점을 가지지 못해요. 그리고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권면하잖아요. 좀 실수도 좀 하시고 죄도 좀 짓고 그러세요. 예, 오늘 이것만 딱 띄어서 얘기하면 또 이상한 소리가 되는데 사람이 좀 실수도 하고 죄도 좀 짓고 그래서 또 가슴 아파하고 아 나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탄식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우리 눈앞에서 조금 실수하는 성도를 바라보고 또 이해 못할 그런 언행들을 하는 성도들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큰 죄인인데 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다가갔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 죄인을 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서 사용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죽도록 충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모든 죄를 그냥 무조건 지어도 용서받고 지어도 용서받고 꼭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사도 바울처럼 더 겸손해지고 너그러워지고 더 충성한다? 꼭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감격하고 감사하는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은혜 안에 거하는 삶, 그 그늘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래 내가 죄 짓고 또 예수님 앞에 주님 전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용서받고 또 구원받는다면 너무 이거 죄에 거하는 머무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 안에 거는 성도도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지체를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을 전 인격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죄를 어떤 다른 인격체로 본 거예요. 죄가 나를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요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뭘 두 가지를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마라. 첫 번째는 좀 수동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능동적인 죄를 짓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에 뭡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라. 내 본능대로 움직이게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어린 자녀들이 공부도 안 하고 자꾸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자꾸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안 들으면요 자꾸 혼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듣긴 들었는지 공부가 성적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신 건 맞지만 제 인생은 제 것이에요. 그러면서 상관하지 말라 그래요. 언제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제 애들이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녀들이, 사춘기 아이들이 그만 나를 좀 놔두세요. 그래서 평생 소원이 멀리 여행 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그러면 그래 네 소원이니까 너 인생 너 거니까 너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거라 하고 보따리 싸주고 재산 띄워주고 초등학교 5학년을 이민 보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벌 주시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치시는 장면이 뭡니까? 하고 싶은 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큰 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죄에 지배당하면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 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놔둔 성도는 죄에 무감각해지고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강단에서 한 주간 동안 정말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대신대로 위로의 말씀, 치유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 설교의 한 90%는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한두 번씩은 제가 꼭 집어서 강하게 드리고 싶은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다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살도록 내 몸을 내어버려두지 마십시다. 본능대로 살도록 내어버려두지 마십시다. 내 몸은 그릇이에요. 그릇. 영적인 존재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든지 의가 나를 지배하든지 마귀가 나를 지배하든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악한 죄가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를 죄의 이 소욕에 물들지 않도록 유혹당하지 않도록 은혜 안에 자꾸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 능동적인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죄인은 왜 죄인입니까? 자기 혼자 죄인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고통을 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악한 사람, 악한 일에 물든 사람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의로운 길로 가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려서 같이 지옥불로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 속에서 이 두 마음이 전쟁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자꾸 육체의 소욕대로 이끌고 가는 마귀의 세력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노력하고 또 회개하고 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항상 이런 죄의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는 위선자야.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은 늘 경건하고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어 라고 칭찬을 받지만 자신의 죄의 본성과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 욕심 있는 이런 마음들, 이것 때문에 너무 자신이 힘들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좀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는 거죠. 웬만한 사람은 그런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느끼는 당연한 고통이라고 보게 되죠. 이 고통 가운데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요. 주님, 저 목회도 못하겠습니다. 저 목회 그만하겠습니다. 이 죄인이 무슨 목회합니까? 이 위선자가 무슨 목회합니까? 막 괴로워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랍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마저 너는 전에는 분명히 죄의 종이었어.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넌 의에게 종이 되었고 너희 주인이 바뀌었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방법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부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그때 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점점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내 몸을 악한 영들이 이끌어가서 죄짓게 만들고 자꾸 죄의식이 찾아와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나의 본능의 모습이 있고 자꾸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 이런 죄의 영향력을 내가 보이고 있다면 너무나 큰 고통 속에 갈등하지 마시고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주님, 저 감사합니다. 전에는 내가 분명히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였고 죄가 이끈들 살아왔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함으로 내가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에게 이끌려서 내 지체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내 지체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은혜의 그늘 아래 사는 비결은요 이제 좀 더 적극적인 겁니다.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떤 성도님이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입원하셨던 분이 이제 퇴원하시고 집에 가시는 길에 교회를 먼저 들러서 간절히 감사기도 하고 가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참 귀해 보였어요. 물론 뭐 그냥 집에 가시는 것도 뭐 당연하겠지만 이분이 어떤 기도를 했겠는가 뭐 상상이 좀 갑니다. 하나님, 저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살아가는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다. 아마 그런 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혹시 죽다가 한번 살아나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든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사건 사고를 만났는데 생명을 건졌다든지 회사가 완전히 망해서 난 끝났나 보다 했는데 어떻게 희한한 손길로 회사가 다시 회복되었다든지 뭐 그런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그런 경험들 이후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 경험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경험들이 이후의 삶을 더 값지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값지게.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을 선물합니다라는 책에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청년은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참 오랫동안 사랑하고 아끼던 그런 청년이었답니다. 이 청년은 너무 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너무 순종도 잘하고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을 했는데 어느 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다가 이 청년이 목사님께 고백한 고백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집에 이렇게 일찍 들어왔는데 집에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둘이 살았는데 집이 막 문이 열려있고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강도가 들어온 겁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집안을 다 뒤지고 마루에는 피가 흥건히 고여있고 그래서 어머니를 막 찾았어요. 어머니를 찾았는데 어머니가 한쪽 구석에 피 흘리며 쓰러져 돌아가신 거예요. 강도에게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놀라고 슬프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손에 휴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휴지,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 휴지에 글이 써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이름이었어요. 아들의 이름을. 아들아, 엄마가 사랑해. 강도에게 맞아서 피 흘려 죽어가는 엄마가 아들에게 쓴 마지막 편지. 아들아, 엄마가 사랑해. 이 형제는 그 사건 이후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 거죠. 계속 자책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어머니를 혼자 집에 두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날 조금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내가 그날 뭐 바쁜 일이 있다고 이렇게 내가 내 시간을 보냈던가.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죄책감 속에 깊이 빠져서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그러던 예배 중에 어느 날 예배 중에 뜻밖의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가 입술로 고백한 두 가지 감사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 어떤 어머니보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게. 두 번째로 어머님의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머니가 원하던 소원의 인생, 어머니가 늘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고 1분 1초를 아끼면서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노 안에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만나면 인생을 스스로 망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청년이 이렇게 은혜로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뭡니까?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치고 상하고 깨어지고 죄짓고 실패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왔지만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가득 덮어버리실 때, 그 은혜의 보혈에 한 방울이라도 다 튀게 될 때,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배의 그늘 밑에, 은혜의 그늘 밑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 가지만 소원을 말하라는 자식의 말이 있다면 이렇게 꼭 말씀하십시오. 엄마는 아빠는 내가 평생 예배드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너는 평생 예배를 떠나지 마라.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가장 큰 은혜의 그늘을 줄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청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왔기 때문에 알 텐데, 이 지혜가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낸 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빠 없이 엄마가 정말 별의별 소일거리 다 하면서 그 유학생활 뒷바라지했는데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기 위해서 샌드위치 세 개를 싸가지고 학교를 갑니다. 그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물을, 거기는 석회질이 독일이라 먹을 수가 없어서 그 생수를 다 사 먹는데, 지혜는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 생수는 엄두를 낼 수 없었다 그래. 생수 한 병을 엄두를 못 냈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의 아이, 우리보다 어린, 여러분 자녀 세대인데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연주를 하는 바이올리니스트는 자기의 바이올린 다 있습니다. 근데 얘는 자기 바이올린이 없었어요. 그때도 유학 가서도 정말 가난했고, 그래서 우울증이 이제 심각하게 걸렸어요. 아빠도 없으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빛을 싫어했습니다. 한낮에 혼자 있게 되면 카텐을 닫히고 쪼그리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나는 전등도 켜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는 우울증에 소리 지르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바이올린을 하는, 이를 악물고 바이올린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였어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바이올린을 죽도록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났을 때 내가 바이올린을 하는 이유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연주를 했던 그가 이제는 시간만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교도소, 교회, 또 무슨 고아원 이런 시설들 가서, 사례비 전혀 받지 못하는 곳에 가서도 연주하는 이런 아름다운 자매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리면, 제가 친구 목사님하고 며칠 전에 대화를 하다가 참 은혜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군 생활할 때 자기 바로 위에 고참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다는겁니다. 이게 질투심에 괴롭힌 거죠. 여러 가지 조건이 훨씬 더 좋으니까 굉장히 괴롭혔대요. 그런데 가장 모욕적인 것은 뭐냐면, 술만 취해서 들어오면은 이 사람을 깨워가지고 딱 세워놓은 다음에 얼굴에다가 가래침을 뱉는 거예요. 가래침. 예. 요즘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죠. 얼굴에다가 가래침을 대배는, 보면 여기 다 가래침이 묻어갖고 줄줄줄줄 가래침을 그렇게 닦으면 또 닦는다고 때린다는. 그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술만 취해가지고 얼굴에 가래침을 대배는. 얼마나 모욕적인지. 평생에 아무리 두들겨 맞고 그래도 그런 모욕은 당해본 적은 없고, 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났죠. 이 친구 목사님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한 친구고요, 미국 대학에서 부총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런데 그런 모욕을 당했을 때 너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꼭 참았습니다. 꼭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그리고 제대한 이후에 목사가 돼서 나중에 목회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실 때 뺨을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다, 이 부분이 딱 나올 때마다 눈물이 촥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하, 그렇게 힘드셨구나. 내가 그때 부들부들 떨었을 때, 분노심에 증오심 막 부들 떨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참으셨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병 날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드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지금 별명이 신사예요. 신사. 얼마나 신사 같은지 몰라요. 너그럽고 온유하고 잘 참는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 거함으로 적극적으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어떻든지 과거 때문에 과거가 내 인생에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내 인생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있었든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었든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내가 손해를 입고 살았든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못하도록 오히려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로서 다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서 막 열심히 충성해요, 봉사해요, 뇌물질을 누구보다 헌금도 많이 드려요, 막 해요. 그런데 딱 입 하나로 다 까먹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것이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린 의의 병기를 드린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스스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은 낮은 자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은 높은 자가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럽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은혜를 베풀어야죠. 어떤 분은 자기는 은혜 안에 누리면서 예수 십자가로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고 감격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고통 주는 것은 참지 못해갖고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씨도 구준데 번개 한 방만 그 집에 내려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나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해달라.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났으면 옛날에 자기가 죽었을 걸 몰라. 지인지게 죽었을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줄로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은혜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즐겁게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악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의 그늘 안에 들어가지 말고 자꾸 육체의 소욕과 싸우십시오.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적극적으로 내 몸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쓰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분명히 싸움이 있습니다. 나를 차지하려는, 나의 지체를 차지하려는 의와 죄, 하나님과 악한 영의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는 비결은 내 몸을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평생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귀한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